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도로가에 나온 이유, 바로 이 도로변이랑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변에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는 이제 여기 남구 대명동입니다. 대명동 대명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대명역 1번 출구가 바로 보입니다. 오늘 건물은 이 1번 출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횡단보도 앞쪽 뒤에 보면 앞에 건물이 가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바로 여기가 남대구 세무서입니다. 지금 앞쪽에 보면 세무 사무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바로 남대구 세무서 옆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여기 역에서 주거지로 진입할 때 진입을 하면 바로 메인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1층, 2층 상가, 3층, 4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코너에 있고 복잡복잡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에 관리적으로 굉장히 편한 그런 내용의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야 신경 쓸 거 전혀 없죠. 뭐 주택 같은 경우에야 한 1년 2년 정도마다 세가 바뀔 때 그때 계약을 한번 써주면 되고 관리하기 손쉽고 크게 걱정할 거 없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측에 보이는 이 매물인데요, 건물 요 주변에서 보면 가장 최신축 건물입니다. 요 건물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도 요 건물은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건물인데 요거 제가 매매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가 엄청 잘 나갑니다. 임대료도 그만큼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 위치가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물 주변보다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관리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그런 내용의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건물 주차장은 요 뒤편에 북쪽편으로 주차장 4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준공 전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좀 수선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여기 뒤편에 보면 4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 벽 쪽에는 아마 거의 공사 막바지, 지금 막바지인데 곧 여기 칠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뒤편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밝은색 톤으로 외장재를 마감을 해서 눈에 확 들어오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본 건물이 접한 도로는 바로 남쪽 8m 그리고 서쪽 도로 8m 접하고 있는 코너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진입하는 현관은 바로 남쪽으로 현관문이 있는데요, 현관문도 아주 깔끔하게 건물 외장이 밝은데 현관문은 이제 진한 썬팅 필름을 발라놓고 현관문이 딱 있으니 뭔가 느낌이 또 색다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요. 자, 현관 들어서시면 자 이런 느낌의 딱 요즘 건물 같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죠. 내부는 모노 타일로 시공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타일을 시공을 해놓으면 뭐 하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일이 들뜬 현상, 터지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조적으로 건물 부실 때까지 건물 복도 하자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설명드리면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 평수는 한 20평 중반대 평수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앞에 남대구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사무용도로 세를 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는 상가, 그리고 3층에는 주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 3층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부는 타일로, 모노 타일로 시공이 되어서 전체 다 느낌, 그리고 외부 내부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는 그런 복도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투룸이 한 가구, 그리고 정면에는 쓰리룸이 한 가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세입자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이어져 있는데요, 투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투룸은 중문도 3연동 중문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중문 열고 들어서시면 바로 방과 그리고 거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바로 좌측에 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투룸 구조 보여드렸고 쓰리룸 구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3연동 중문,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비슷합니다. 여기는 투룸에서 방이 한 칸 더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가 안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안쪽에는 작은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우측에는 주방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바로 또 좌측에는 세탁실과 욕실이 있는 구조로 3룸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받을 수 있는 주택 구조도 한번 보셨고, 이 집의 제일 하이라이트 주인세대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주인세대는 바로 2층인데 그래도 건물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편하려고 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는 8인승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고요. 1, 2, 3, 4층 4개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리의 4층은 주인세대 독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주인세대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기대하셔도 좋은 주인세대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인세대에 들어오면 키높이 신발장이 있고요. 현관 입구 신발장 센서 등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센서 등을 사용을 하셨네요. 그리고 중문도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중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잡이 여시면은 이렇게 바로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신을 좀 갈아 신고 주인세대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오면 거실입니다. 거실과 주방 공간 그리고 방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여기 한층 한층 공간을 살려서 위쪽 공간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이 한 칸 있지만 위층에는 방 세 칸과 그리고 주방 거실 공간까지 있는 그런 구조이니 대가족 식구수가 많으신 분들도 오늘 건물 눈여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주방에는 아트홀도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해 두셨어요. 타일 색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뒤쪽에 루바 인테리어랑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소파 자리인데요. 여기도 비밀의 공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여기 복층으로 오르는 계단 밑에 이렇게 용화를 또 비워둘 수 없지 않습니까? 창고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두셨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주방인데요. 주방 보시면은 하부장, 상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방에 많은 주방 짐이 많은데 이게 싱크가 작으면 어떡할까 어떡하나 고민이신 분들 절대 고민 안 하셔야 됩니다. 위층에도 주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층 아래층 공간 생각하시면 주방도 넓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쪽에 세탁실과 보일러실이 같이 되어 있고요. 상향식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각방 제어 시스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 보여드렸고, 여기 방인데요. 여기 안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에는 시스템 천장형 에어컨 설치를 해두셨고, 그리고 간접 조명으로 안방 조도를 맞췄고요. 그리고 안쪽에 코너진 부분. 그쪽에 코너진 부분은 방으로 맞추면은 방이 미뚜레지기 때문에 요 공간을 또 욕실로 꾸며뒀습니다. 참 공간 활용을 잘 해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인세대 아래층 보여드렸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뒤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주인세대 또 방과 거실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욕실까지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계단 올라오면 우측에는 욕실이 있어요. 욕실도 이쪽에 보면 또 조종 욕조를 지금 준비 중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방이 한 칸, 그리고 방이 두 칸, 안쪽에도 방이 세 칸. 그래서 4, 5인 가족도 충분히 오늘 건물 거주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에도 이렇게 상하부장으로 나눠서 싱크대가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주로 쓰는 거는 아래층 싱크 주방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보조 주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방 겸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여기 작은 발코니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인세대 거주하고 잠자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또 위층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위층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인세대 독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옥상 뭐 테라스로 꾸며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아니면 가족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옥상인데요. 옥상도 올라오면 우레탄 방수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에어컨 실외기도 한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뒀습니다. 그래서 옥상 마당도 아주 편하게 이제 활용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옥상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바로 앞쪽에 통상가 건물 앞쪽이 바로 대명역 1번 출구죠. 영상을 시작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 한 다음 달 입주 예정입니다. 계룡 리쉬빌, 저기 계룡 1,2% 바뀌었죠. 저기 아파트가 1051세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남대구 세무서 보입니다. 여기 계룡 아파트랑 남대구 세무서에서 관문시장 방향으로 지금 각종 개발 그리고 각종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주변에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의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저기 보면 태양도 지금 곧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또 빌리브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건물 뒤쪽에는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있는 병원 종사자분들, 요 동네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바로 앞집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 압니다. 저기 앞쪽에도 병원 종사자분들 세입자로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요.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개와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주인 세대 총 다섯 가구로 대지 167제곱미터, 건물 준공준 평수이고요. 약 455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준공은 22년 7월 준공 예정에 있는 건물이고요. 남쪽 서쪽 8m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매매가 17억 5천에 대출은 8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임대시에 6억 8천, 인수가 2억 7천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 월수익 545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278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아직 임대료 요 임차하기 전에 예상 임대 가격입니다. 수익도 예상 임대 월 수익이고요. 세를 놓다 보면 조금 조정폭은 있습니다. 조정폭은 있기 때문에 월 임대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직접 거주하시기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역도 가깝고 주변에 뭐 시장 가깝고 학교 있고 그리고 대형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대형대학 병원도 끼고 있고 바로 앞에는 통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권이 바글바글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주하실 분들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아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